이번에도 전투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. 이번에는 버닝 10인 동굴 6길 깊디 깊은 곳입니다. 이걸 켜야지.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3킬이라서 생각보다는 안 좋겠죠. 아, 룬 이거랑 켰구나. 다이스를 안 돌렸네. 그래도 2킬만 나면 할 만하겠다. 박사 이로스, 박사 이로스, 박사 이로스. 샤방샤방 데미지요. 글쎄요, 저도 잘 모르겠네. 일잼. 아르카나 온길 힘들어요. 풍류 아님 경류, 아 경류란다. 기참 아니면 안 나요. 2킬만 되면 할만할 것 같은데 2킬이 안 나니까 이게 문제네요. 아니요, 귀참은 따로 안 쓰고 있어요. 귀참으로 사냥할 곳이 되게 마땅치가 않아요. 이게 안 죽여서 사라졌나? 그런가 뭐. 일단 심화문 받아보고요. 잡았나? 아, 송편은 간단하게 버프 지속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싹 주워주고. 아, 저주 걸린다. 풀어야겠는데? 아, 감사합니다. 한 5분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. 오늘 여기 좋다.
아, 룬드베 우측 클릭하면 사라지나요? 아, 그래요? 안 사라지지 않나? 안 사라지잖아. 이렇게 해보고요. 한 14억 정도로 하고 5분만 체크해봅시다. 모은 것만 한 350이었으니까 어 괜찮네. 여기도 잘 먹네. 비슷한데요? 생각보다 5분에 350 정도 돼가는 것 같고 잘만 맞추면 350 될 것 같고 경험치는 28억 정도 하니까는 아까 그게보다 훨씬 좋네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굴 윗길 깊디 깊은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